매하! 사랑하는 매키딴 여러분, 매키씨입니다. 자, 오늘은 피규어 리뷰라기보다는 그냥 간단히 언박싱 영상을 찍으려고 촬영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피규어 리뷰를 하면서 종종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국내 피규어 샵 중에 좀 믿을 만한 피규어 샵은 어디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 중에 한 군데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곳은 제가 좀 피규어를 자주 구매하는 곳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포인트, 우리가 피규어를 구매하면 또 포인트 스택을 쌓아가지고 현금처럼 이용을 하잖아요. 바로 이 샵은 이 포인트를 좀 많이 주는 샵이어서 제가 좀 많이 애용하는 피규어 샵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만나보실까요? 자, 오늘 언박싱 해볼 피규어 박스 상자가 되겠습니다. 바로 매니아 하우스라는 국내 샵에서 제가 구매를 한 피규어 박스가 되겠고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뭐 유료 광고나 뭐 뒷광고 이런 게 아니라 현재 매니아 하우스에서는 피규어를 구매함과 동시에 그 피규어를 블로그 포스팅, 그리고 매니아 하우스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하는 유튜브 채널 구독, 그 다음에 이렇게 피규어 언박싱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는 것으로 피규어 구매 후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후기 이벤트마다 계정 한 개당 하나씩 중복 참여가 가능하고요. 자주 애용하는 샵에서 유튜브 영상을 올려달라고 하니까 피규어를 리뷰하는 유튜버인 저로서는 뭐안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바로 영상을 준비했고요. 이렇게 바로 어저께 따끈따끈하게 박스가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이 박스를 언박싱 개봉해서 우리의 매니아 하우스 과연 내부 포장을 어떻게 해놨을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박싱을 짠, 짜라잔, 짜라잔. 오. 자, 일단 내부 포장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열자마자 뭔가 수북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포장, 안전 포장을 위한 충격 완화제가 들어가 있고요. 대충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와. 자, 내부에 이런 식으로 밑에도 내부 포장이 잘 들어가 있고요. 피규어 박스 자체로도 이런 식으로 뾱뾱이가 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 피규어 회사란다. 이 국내샵 피규어 판매 회사들이 포장 상태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뭐 불량이 날 수도 있고 아무래도 클레임을 받으면 안 되다 보니까 이미지 관리상으로 이렇게 포장을 굉장히 신경 쓴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제가 구매한 피규어가 뭐냐면은 바로 코토부키아에서 발매한 마블 히어로. 당연히 여성 히어로겠죠. 제가 구매했으니까 블랙캣 피규어인데, 사실 제가 마블 히어로 캐릭터 피규어를 잘 구매하진 않는데 이 캐릭터는 너무 이쁘고 섹시해 보여서 한번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가격도 좀 상당히 저렴한 편이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박스 상태에 뭐 화자는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뭐 구겨짐이라든가 특히나 이 모서리 쪽이 구겨지는 일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정상적으로 보여요. 뭐 스티커도 잘 붙어져 있고, 매니아 하우스의 포장력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매니아 하우스에 대해서 제가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도 자주 이용하는 고객으로서 느낀 바가 있는데, 뭐냐면 피규어 할인 이벤트를 정말 종종 자주 좀 열어줍니다. 왜냐면 다른 타샵들에 비해서 이 매니아 하우스는 할인율이 한 40%에서 많게는 70%까지 좀 많이 때려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할인 이벤트 중에서는 보통 이제 악성 재고 처리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니아하우스는 대부분 스케일 피규어 중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품들을 많이 할인해주니까 구매자 측에서는 정말 좋은 피규어 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이 쇼트를 내는 일이 거의 없어요. 쇼트가 돼서 발매 연기가 돼가지고 뭐 나중에 구해주겠다 이런 말이 나왔던 적이 거의 없는 샵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구매하는 족족 바로바로 발매가 되면은 받았던 기억이 있고요. 이 블랙캣 피규어도 발매되자마자 바로 받았던 그런 피규어 상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뭐 뒷광고나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구매자 입장에서 요번에 영상 후기를 남기기 위해 찍는 거니까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피규어를 구매하시면 블로그 포스팅 후기와 함께 이런 식으로 영상 리뷰를 네이버 TV 쪽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 번씩 올려주시면 포인트도 벌고 피규어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피규어 리뷰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봐요.